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경과 말에 위선하시고 오늘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주의 사랑이네. 오직 주 Yeah.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귀한 성일 제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물두멍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등대 앞에 나옵니다. 주여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마음과 얼굴과 우리 가정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석당 앞에 나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 음료로다. 예수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향단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되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권세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궤 앞에 나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속죄도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 존귀한 보배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바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천주교서는요, 신부님이 꼭 나오면은 인사를 찬미 예수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도 다 찬미 예수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찬미 예수. 찬미 예수. 그래서 이제 오늘 찬미의 제사를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왜 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냐? 그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아닌가? 왜 제사가 필요할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한 사람은 속죄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죄인이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일까?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다윗이 왕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은 거.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될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 오늘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럼 누가 제사장을 해야 되냐? 히브리 5장 4절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제사장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성직자를 하겠다, 내가 목사를 하겠다, 내가 전도자를 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하다 보면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후회해 그만두지. 그만두게 되는 거. 누가 막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고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괜히 나를 하라고 그러더니 교사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애들은 말을 안 듣지. 부모들은 협력을 안 하지. 이거 그만두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어디다 불평하냐면 부장.
그 부장집사가 나를 만나서 하라고 어쩌고 하더니 괜히 그때 넘어가고 한다고 그래갖고 1년간 애들하고 씨름하는데 뭐 열매도 없고 못도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대부분의 봉사가 그래요. 그럼 오늘 성경 다시 봅시다. 이런 일은 아무도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너 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이거 해야지, 해야지. 계속 그렇게 감동이 오고 마음이 왔단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계속 훈련했지 않습니까? 1년에 막 두 번씩 또 오고 막 보통 10명 넘게 막 오고 그랬어요. 오면 다 수요일마다 간증을 시키죠. 네가 왜 선교사를 나왔으며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뭐 수요일 그때 예배는 없고 그냥 찬양 뒤에 그 10명, 뭐 12명, 15명 다 뭐 3분이고 5분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랬어요. 제가 본 사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대 나왔어요. 약사 됐어요. 아가씨예요. 그런데 선교사 간다고 나온 거예요. 뭐하러 누가 원하지? 다 좋아하지. 그럼 왜? 어느 선교 세미나 갔는데 선교사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내가 나녀도 갈 사람이 있겠지. 뭐 마음을 안 먹은데 계속 그 성경 구절 그 말씀 네가 가야 된다 가슴에 있어. 석 달 지나도 다섯 달이 지나도 계속 그 마음이 있고 감동이 되는데 괴로워 괴로워. 그래 한 7, 8개월 지나다가 아이고 그럼 주님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편해지더래. 그러니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래. 그거다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불평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어려움은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모든 직분자랑 그래 봉사하는 분들 차량을 봉사하든 안내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영 덕이 안 된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게 낫지 남보기. 근데 문제는 누가 하라 해서 그것도 아니고 하면 복이 줘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다. 해야 편하다. 하나님이 하기 원한다. 감동 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안 갔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아침도 예배에 나온 줄로 저는 압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감 누구냐? 히브리 7장 24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음 단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 7장 멜기세덱 같은 특별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성막에서 완전한 제물 영원한 속죄 그분이 또 영원한 제사장 모두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이에요. 그리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다. 이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와서 왕권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같은 다 속죄 제사지요. 제사장이 특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가 항상 살아서 성경구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생명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 같은
왕권을 가지고 또는 제사장같이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으신 영원한 구속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냐? 지금은 찬양의 예배를 드리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왜 제사장인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분신들, 예수님 교회에 갔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무 뚜렷한 구절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 왕의 제사장. 이 말은 왕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덕을 선포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인 제사장이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이제는 사제와 신도가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은 자녀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공소가 있어요. 면소제 주중감은 신부님이 주일날 오후쯤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뭔 일로 못 나와. 교인이 30명 나왔어요. 거기는 미사가 안 돼요. 사제가 없으면 아예 안 돼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앉아 계신 교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 만인 제사장이 종교계의 기치예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제사장. 주님이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완성했으니까 이 은혜와 구원을 전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다리를 놔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며 우리 갈 길 훤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자, 예수님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 제사장의 모습 여과를 보겠습니다. 그림 2를 한번 보지요. 제사장의 옷이 아주 28장에 쫙 나옵니다. 제사장은 겉옷, 청색 겉옷 위에다가 앞치마 같은 애봇을 입어요. 근데 그 애봇의 가슴에 저렇게 12개의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대 어깨에도 계급장처럼 또 6개씩 달았어요. 그게 저게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보배들이고 열두 지파를 의미하지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모습이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하는 일이 뭡니까? 가슴에 지금 품었단 말이에요. 이 옷은 사람의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작업할 때는 작업복 입는 거, 수술할 때는 가운 입는 거, 경찰은 제복을 입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이요 주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인데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에게 에봇을 입히지 않으세요? 겉옷과 에봇 받침, 에봇 흉패를 달고 그렇죠? 그 가슴에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가볼까요?
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지.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이고 모든 리더와 교사가 할 일. 항상 마음에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교사든 뭐든 마음 떠나면 이제는 안 되기 시작해. 이 신앙 일은 그래요. 그냥 하고 그냥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품질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는 거. 마음이 항상 품어야 돼요. 교사들의 마음에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 가족이. 그렇죠.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리더의 마음에 우리 제자반원이 있어야 된다. 항상 생각하지요. 마음에 품지요. 이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속받은 자녀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보배들이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은 혈육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 가장 귀하다, 보배들이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겠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살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 가면 그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있다는, 하나님이신 그 존귀하신 그분을 모셨다는 그것 자체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지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지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 모든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지금은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우리 예수 이름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뭘 찾아놓고 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가 없어, 그게 병이에요. 어떤 여자가 상담을 했어요. 나관 거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데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언제부턴가 옆집 남자가,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자기도 유부녀, 애도 있어.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 남자만 보면 마음이 가고, 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연모하고, 미친 거지.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 옆집 여자, 아줌마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하고 상상하고, 그 여자 품으면 좋겠네, 막 이런 맘 먹은 남자가 없을까? 자, 마음이란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별 마음이 다 들 수 있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어둡고 공허하고 헛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야 사명의 삶이고 좋은 삶이 되는 거지. 그것은 멀쩡한데 마음에 그 헛된 마음을 먹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기가 차고. 마음에 품었어요. 보배로운 주님을 품고 주의 교회 성도를 품고
기도해 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싶고 그들을 더 보배로 만들고 싶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깨에 매죠? 어깨에 맸다는 말은 짐을 져준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보호하고 더 세워주고 더 보배로 만들고 싶고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짐을 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봉사와 섬김이 우리 봉사자들 교사와 리더의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런 중보기도 해주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봉사와 섬김이 보람있고 향기있고 가치있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옷이 엄청난 걸 입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뭔 옷을 입어야 되나? 성경은 그렇게 막 제사장 옷을 막 엄청나게 길게 말하고 하는데 요즘 그런 옷을 왜 안 입나? 입은 데가 있어요. 교황, 주교들. 자세히 그런 관도 그런 거 쓰고 막 교황이 엄청난 걸 입고 저 또 정교의 대주교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왜 요즘 교회는 그거 안 입나? 종교개혁이 와서 그래요. 그 다음 종교개혁 그림을 볼까요?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다가 루터도 원래는 구교의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보다가 아, 성경에서 구원을 말했고 이건 은혜로 된 거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기체를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핍박받았죠. 막, 죽게 됐어요. 막 그때 막 갈등도 엄청나게 있었고, 막. 그런데 이제 추종자가 많아지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옷이나 저런 옛날 제사 그게 아니야. 찬미의 제사 예수로 됐으니까. 오직 말씀, 성경, 은혜니까 강대상을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 조각을 많이 하고 막 세습을 뭘 엄청나게 한 거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 자,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뭔 옷이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받은 사람은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사랑의 옷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최고의 남편이고 아내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그렇죠. 최고의 사람이죠.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최고의 삶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고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거니까. 부부간에도 온전한 사랑밖에 없죠. 사랑이 제일 귀한 거죠. 가족이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옷을 입어.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무슨 일 해야 되냐? 가슴과 어깨를 말씀드렸죠. 봉사와 섬김, 이거 상급 있고 보람 있고 축복된 삶인 걸 확신해야 돼요. 옷은 저런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 사랑의 옷, 성품의 옷 입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헌신을 보겠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죄의 삶도 받고, 그렇죠? 성령의 도움도 받고, 특별히 예수님 핏부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돼야 되냐? 우리는 제사장의 노릇이에요. 제사장처럼 그런 마음가짐, 제사장처럼 그런 짐을 지고, 특별히 오늘 제사장의 문제, 헌신이죠. 29장 20절을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만은, 예,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귀에 발라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주님께만 소속되어 있고 주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참 중요해요. 그 글이 만나 거 있어요. 제사장을 임직할 때 피를 갖다가 귀에다가 막 발라준단 말이에요. 네 귀는 이제 이분의 말만 들으라고 말해요.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람 말만 듣고 일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사장이 뭔 말 하는데 자꾸 불평이라고 딴짓거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보수를 받거나 혜택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귀가 성별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겠고 주의 명령을 따르겠고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귀가 성별되어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듣다가 사람 말 듣다 뭔 말 듣다가 인생 복잡해지고 낭패보기 쉽습니다.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진짜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묵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오른손 엄지에 바르지요. 손의 대표가 엄지입니다. 이 손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뭐 바쳐라, 헌신해라.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뭘 바쳐라 그래, 이 교회 가면. 바치고 나면 나는 뭐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뭐 재미도 누리고 그래야 하는데 바쳐보고 나면 나는 뭐가 남나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바치면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쓰시지. 그게 보람되고 열매도 있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쓰면 내가 쓴다고 그래. 네가 쓰는 게 뭐야? 네 정욕이, 어떠한 세상의 욕심이, 죄가, 로마서에 죄가 너를 쓰는 거야. 밤낮 내 몸을, 시간을, 돈을 죄 따라가 죄 짓는 데서 그리고 망가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까? 아까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별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지고 별 마음이 다 들지.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산다고 나라는 게 거의 깊은 죄성에 들어있고 욕심과 정욕에 따른 걸 모르십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곱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속죄하신 주님께 나는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똑같습니다. 피를 귀에 발라야 되고 엄지손에 발라야 되고 발에 발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주님 가도 좋겠습니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헌신해서 따라가요. 귀한 인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위임식하지요. 너는 이제 제사장 책임으로 해라 그래요. 제사장은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사약하고. 헌신 그러면
뿌리 깊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뭐 싫은 걸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자, 순교자, 생명을 다 바쳤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순교했어요. 생명까지 바쳤지. 근데 이 세상은 그들을 가장 성스럽고 고상하고 정말로 생명을 남겨준 영향력 있고 귀한 성인들로 보지 않습니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는 내 몸과 마음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예배 찬미의 제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번에 전도 파송도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님 찬양, 구원의 찬양, 보혈의 찬양. 찬양할 때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지. 그 집 가서 찬양할 때 정말로 거기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그 집에 천사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어디 가서 한량 없이 기쁨이 있는 거 아니야. 진정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다음 이 제사장의 보상이 있어요. 재물, 특히 요제나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의 목으로 주지요. 주님을 섬긴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의 장.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 찾는 자 상 주신 걸 믿어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왕의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 구속의 복음, 속죄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피가 뿌려졌고 하나님과 화목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를 놓고 화해시키는 이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복된 삶들 되기 원합니다. 찬미의 제사. 하나님, 저들의 집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시고 구속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찬양 있게 하시고 거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사람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한 사람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을 찬양한 사람들, 하나님, 찬양의 찬미의 제사 있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가정의 제사장, 중보기도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한 제사장, 제사장의 삶들 되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왕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옵시오.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의 회복, 저들의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 증거 있도록, 증인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속하신 예수. 기쁨 알약 없으니 내 갈 길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제사장 사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그들의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